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뜨거운 여름 햇살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저는 그동안 농사일을 하느라고 매일같이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조금 여유가 나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두 달만 더 농사일을 하면 작업 영상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초부터 밭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지금이 8월 20일이 넘어간 시점이니까 농번기의 일정이 절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그간 저는 밭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여름물을 수확하고 수확한 밭에다 쌈배추를 심었고요. 대파밭에 가서 잡초를 뽑고 고추도 따고 감자도 캤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는 농작물에 물도 주고 영양제와 제초제를 치기도 했는데요. 글로 쓰다 보니까 쉽게 나열되는데 밭에서 일할 때는 하나하나 오래 걸렸던 일들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와 밭에서 일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농사를 지으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일은 힘들고 고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도 작물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다양하고 일의 강도도 저마다 다르니까요. 제가 있는 지역은 고랭지 지역이라서 주로 무와 배추, 감자, 대파, 고추 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밭에서 나는 작물이다 보니까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해서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무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힘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작업이겠죠.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젊고 힘이 좋은 편이니까 주로 무박스를 트럭에 싣고 나르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머리가 없어서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작업하기 편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밭일을 하면 얼굴이 많이 타고 덥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얼굴이 타는 것은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막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농부라면 하늘이 내려준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도 매력 있지 않나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남성미 있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미의 기준이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 얼굴을 최대한 덜 타게 일을 하는 게 좋겠죠. 우선 얼굴과 목에 선크림을 2시간 단위로 바르는 게 좋겠더라고요. 안면에 햇빛을 차단해주는 챙이긴 모자를 쓰고 팔토시도 착용하고 목에 수건을 두르시면 그나마 덜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탄다고 해서 피부가 나빠질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피부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피부색이 햇볕에 그을린 것일 뿐이지 세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해진 피부를 느끼곤 합니다. 태양에 뜨겁게 달궈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저녁으로 오이나 감자를 썰어서 얼굴에 붙이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얼굴에 오이팩을 붙이고 자면 다음날 엄청나게 부드러워진 피부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은 살이 많이 빠지고 몸이 굉장히 날렵해진다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전에는 활동량이 많이 부족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갔었는데요.
농사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무게도 8kg 정도 줄었고요. 얼굴에 턱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몸이라는 것이 수치로 변화로 판단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거울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몸이 슬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으로 인한 내장 지방이 사라지고 근육이 붙어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운동으로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이상적인 라인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군살이 많이 빠지고 일을 할 때 주로 쓰는 어깨와 팔, 허리, 허벅지 근육이 많이 성장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살도 빼시기를 추천합니다. 작가로서 농사일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해보면 아무래도 좁은 작업실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햇빛을 쐬고 바람을 맞으며 때론 비도 맞으면서 넓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작업실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고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풍경도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의 풍경이 참 예쁜 것 같고요. 그 시간이 되면 하루의 일과도 끝나는 편이라서 성취감도 있고 맘도 놓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사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얘기한 것은 매우 단순한 표면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사실 농작물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 글로도 많이 적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침 저녁으로 날이 차가워지는 것을 보니 곧 가을이 올 것 같은데요. 구독자님들께서도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시고요. 저 또한 화이팅해서 이번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